예, 안녕하십니까. 로망스터디 바가론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는 자주 말을 하지만 우리 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또 뭐 롱박을 안 다니시더라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23년 채용은 소수죠. 소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느 평균 정도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고득점을 받는 분들만 합격을 하겠죠.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자, 성적 이 분포는 정규분포 따른다.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전까지 따져보면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합격권이었다. 이전까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네, 이쯤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합격자가 좀 요런 부분들이 좀 적었을 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공부한 소수들은 얼마든지 합격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현재까지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공부하는 분들 따져보면 대부분 여기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이제는 와야 한다. 근데 실제로는 개수 차이는 몇 개 안 난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아쉽게 떨어질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분들이 아마 다시 시험을 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후회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안에 처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은 따른다. 즉, 개수 차이는 별로 안 날 것이다. 하지만 그 몇 개, 2배수 커트 플러스 한 두세 개 정도의, 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게 뽑아서 엄청 커트라인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 엄청 작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뭐 많아야 5개, 6개 이렇게. 그러면 뭐 과목당 2개밖에 차이가 안 나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고득점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예?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론 강의를 처음에 초시로 공부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론 강의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론 강의를.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해주는데 이 개념 설명이 곧 뭐냐면,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들어버리면 내가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 생각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올바른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줘야 내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말고 처음에는 이론 강의를 천천히 들은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3, 4강짜리를 들었다.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이론서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한다.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이, 오프라인에 오시면 이론서 정독을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스터디하면서 물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론 강의를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1대1 문의도 많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1대1 문의인데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된 다음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론 강의를 들을 때 3, 4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한 번에 뭐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쭉 듣는 게 아니고 처음에 3, 4개 강의를 듣고 한 파트 들은 다음에 그 해당 범위만큼 이론서 정독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기출 문제를 푼다. 근데 여기 나오는 기출문제의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 되었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단순히 뭐 답이 뭐 3번, 뭐 4번 이게 맞추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기출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그렇죠. 내가 이론이 그러니까 보기를 보실 때도 답이 3번인데 이건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번은 왜 틀렸지? 2번은 왜 틀렸지? 그리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가? 네,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본다. 네, 그 다음 기출문제 풀고 난 다음 다시 이론서로 돌아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론서를 돌아가서 이론서에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보시면 정말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 단권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 해양경찰 시험도 똑같아요. 이 단권화라는 뜻은 이론서 한 권에 내 모든 걸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가까울수록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뭐가 되는 거냐. 자, 이론서에 뭐가 들어가냐. 선생님 강의 중에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예시. 들었던 예시.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 나왔던 파트. 또 내가 틀렸던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론서에다가.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예, 보기의 내용들 있죠. 보기의 내용들도 이론서에 없다면 같이 추가로 적어 놓을 것.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추가 적어 놓을 것. 그러면 이걸 볼 때도 있잖아요. 자, 색깔표를 쓰는데 검정색은 기본적인 내용을 쓰는 거고 빨간색을 가지고 중요하다는 것들, 중요한 거 색한 겁니다. 기출문 나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 중에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내가 틀렸던 파트, 이렇게 틀렸던 것 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게 이제 파란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이 정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분류를 잘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막 아무거나 체크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기만의 방식의 정리법이 있겠지만 굉장히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서를 보실 때에도 딱 펼쳤을 때 빨간색이면 아 이거는 중요하고 기출이었지, 아 이거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지, 이런 내용인 거고, 딱 책을 펼쳤는데 파란색이 나왔다 그러면 아 여기는 내가 틀렸던 곳이구나,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파트였지, 다시 보니까 이제 이해되네, 아 이거 내가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론서를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큰 파트를 나눠보면 이론 강의를 듣는다, 그 다음에 바로 이론서 정독을 한다, 두 번째 정독을 한다, 세 번째 기출문제를 푼다, 네 번째 이론서 단권화를 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아, 이해하셨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한 사이클. 이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인강을 들었던 분들이 실패를 왜 많이 하냐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론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건 문제죠. 이건 공부 잘했다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딱 어디까지? 그렇죠. 25% 정도만 하신 거예요. 이론 강의만 듣고 공부 다 했다 느낌 안 되죠. 자, 내가 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 그럼 몇 프로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50% 공부한 거예요. 내가 이론서 정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했다. 그럼 몇 프로 한 거예요? 75%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내 이론서 다 체크해가지고 단권화 했다. 이거는 이제 100%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요 파트에 공부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종이로 공부한 건 끝이에요. 종이로 공부한 것은 끝. 이 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있는 이론서 종이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종이죠. 그 다음에 뭐 객관식 문제집도 종이죠. 다
이거는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많이가 아니고 여러 권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론서 한 권, 기출문제 한 권, 객관식 한 권, 이렇게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 파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내가 단권화가 끝났다. 이 말은 전문체 다 끝난, 정리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종이로 된 그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출문제에 답을 외우다 보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는 거 아닙니까? 패스, 패스, 패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뭐 사설에 있는, 응? 그래서 사설에 있는 모의고사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이나처럼.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래서 성적이 올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의 병형, 그리고 내가 진짜 기출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거 이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룸박에서 MBT를 만들었다는 거. 자, MBT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타 베이스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웠던 거는 기출 문제를 특히 장수하셨던 분들은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답을 외웠는데, MBT는 이 기출 문제가, 기출 문제가 AI가 이거를 랜덤화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도 달라지겠죠. 네. 내가 책에 있던 게 이제 자꾸 바뀌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조합에 대해서 이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바뀌죠. 그러니까 같은 기출 문제지만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학원가에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누가, AI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노동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주 방대한 기출 문제를 랜덤화 시켜서 문제를 내주니까, 우리들은 풀어보고 내가 진짜 이 한 사이클의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를 알기 위한 거죠. 네, 진짜로 내가 맞출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시험에는 가장 기출이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 저희가 MBT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이론서 정도,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 단권화, 이게 한 세트, 이게 다 되면 MBT로 테스트. 근데 MBT에서 이제 문제가 풀어봤는데 내가 항상 90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MBT에서 내가 아무리 AI가 문제를 막 갖다 쑤셔 넣는데도 여러분이 다 탁탁탁탁 어떻게 내도 기출문제를, 또 기출문제가 변형이 되는 불구하고도 다 알아서 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BT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답 노트에서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들은, 네, 따로 즐겨찾기도 가능하다는 거. 가능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시험 직전 한 달 남겨놓고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만 다 컬렉션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룸박 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이론 강의 듣고 기출 끝나면 그다음에 모의고사 자습을 하는데, 그때 우리 MBT를 다 드립니다. 그럼 MBT를 풀어본 우리 아주 그 기계처럼 문제를 막 푸시다 보면 엄청난 뭐랄까요, 그 실수율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뭐 단순히 뭐 하루 이틀에 고민한 게 아니고, 저희가 7년간 학원업을 하면서, 네,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입니다. 돈도 많이 투자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또 MBT를 있으니까 꼭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려도 결국 하는 거는 학생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규분포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만 좋은 성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학생들만
여기 있는 학생들만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커트라인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전에 커트가 여기였으면 이제는 이렇게 올라. 이 개수 차이는 몇개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이몇 개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 우리 롬박 스터디를 듣고 계시는, 특히 인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 꼭 합격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합격자를 알 때, 발표할 때, 그때 꼭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기쁨의 향연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